여보, 민영아. 나 붙었어. 어? 나 시험 붙었어. 어, 됐어? 얼마 나왔어? 하루 전날 나왔어. 어, 잘했다, 뭐. 붙었어, 진짜? 어제? 이거... 아, 내일 발표라서 합격 글자는 내일 나오는데 이거 내 응시번호 뭐야? 이거 이거 붙는다고 했잖아. 붙는다고 했잖아 내가. 엄마한테 전화해볼까? 아니 먹고 있어 먹고 있어. 저거 타니까 나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 좀 할게. 오늘 기타 쳤어? 아니 안 쳤어. 요즘에 기타 학원 갔어. 엄마가 너무 힘들어갖고. 그랬어? 요새 좀 불안한 일이 있나? 모르겠어. 엄마 나 붙었어. 붙었어? 진짜 발표한다며. 근데 하루 전날 그래 오메 잘했다. 그래 보드로 일정은 아직 모르고. 아 이제 신체 검사도 하고 뭐 가고 싶은데 써서 내고 이런 거 해야 돼 앞으로.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. 고맙다 고마워. 좋은 소식 알려줬으니까 아프지 마. 아 마음 편하게 먹어. 뭐냐? 어 아빠 뭐해요? 이러지. 잠깐 통화할 수 있어? 응 그래. 아빠 그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. 뭐 뭔 말 안 했을까? 내가 사실 얼마 전에 일을 그만뒀는데. 응. 올해 공무원 시험을 봐봤거든? 응. 그랬어. 근데 오늘 최종 합격 발표 나가지고 합격했어. 오 그래? 오 그래야 이거 축하한다 축하해. 근데 어째 아빠는 신겠지? 최종 합격 한번 말하라고? 어 아니 또 저번에 그 공부했는데 떨어져서 내가 너무 슬퍼했잖아. 어 그랬잖아. 근데 또 결혼도 하고 또 직장 잘 다니는데 괜히 또 그만두고 공부하면 걱정할까봐. 아이고 우리 딸 잘했어 잘했어. 그래 알았어 알았어. 아이고 오늘 최종 발표한 거야? 아 최종 발표했어. 4월에 필기시험 보고 6월에 면접 보고 오늘 최종 합격 발표 났어. 아 어디 서울로 갔냐? 아니 이제 국가직이어가지고. 아 이제 연고지 배려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집 가까이로 그걸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. 뭐 변수가 있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발령될 수도 있어. 아 그랬어. 아이고 우리 딸 착해 변수 잘 고생했어 그동안. 너 맨날 나한테 그 거짓말해서 이거 회사 출근 재근 중이라고 꼬박했잖아.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 걸기가 미안하더라고. 그랬어. 알았어. 아무튼 아무튼 잘했고 축하해 축하해. 아이고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. 말 못해서 미안해. 네가 그 말을 살짝 누구한테 들었어. 필기 시험에 일단 합격했다는 얘기만 한번 들었어. 어? 누구한테?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얘기하고. 아 빨리 말해. 누구한테 들었어? 그 어저께 만났어. 아 진짜 그러니까. 왜 이렇게 입이 싸? 아니야 원래 그 싸. 그렇고 그래서 내가 네가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면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다. 내가 속으로 그랬어. 어찌 어찌냐 내가 합격했으면 됐지. 알겠어. 그래 나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. 아 그래서. 아빠 생각하면서 했어. 아빠가 공무원 되는 거 원했잖아. 아 내가 그랬지. 알겠어. 고마워. 내가 운전 중이니까 손님 계시고 그러니까. 알겠어. 사랑해요. 그래. 알았어. 감사합니다. 아, 어머니 지금 일하고 계세요? 지금. 아. 얘기해.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제가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. 그럴까? 네네네. 그래 그 네. 내일 낮에 전화해. 네. 낮에 발령 교육이 있는데 교육하고 점심 먹고 그러니까 2시 이후 하면 될 거야. 2시 이후로 전화 드릴게요.
잘 있어. 네.